피문어를 넣고 피로흡입에 좋은 전복까지 넣어야 완성되는 보양식 피문어 전복탕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문어의 상태인데요. 저희 동해안 피문어가 올라왔어요. 그날 잡은 문어는 치열한 경매를 통해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 피문어를 사용하세요? 문어 중에 가장 식감이 좋은 게 피문어고요. 그리고 되게 깨끗한 동해에서 올라오는 게 피문어밖에 없어요. 문어는 싱싱함을 위해 매일 한정된 수량만을 받아 판매하는데요. 수족관에서 바로 꺼낸 문어는 쫄깃한 식감을 위해 살짝만 데쳐줍니다. 그래야 질기지 않고 야들야들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문어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죠. 부드러운가 봐요. 엄청 부드럽고요. 맛있어요. 속이 쫄깃하고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름에 보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금년 들어와가지고 그 보양식 중에서 보양식. 피문어 전복탕은 보양탕이라고 불린 만큼 몸에 좋은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먼저 탕의 가장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단계. 시원하고 깔끔한 육수의 맛을 내기 위해 해산물과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준비해줍니다.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그냥 야채가 한 번에 다 익어버리니까 처음부터 은은하게 끓이고 있습니다. 이 육수는 은근한 물에 2시간 이상을 끓여주는데요. 하루에 두 번씩 끓이는 이 육수는 전복탕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랍니다. 여기에 소갈비를 함께 넣어주는데요.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도 보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장님의 배려가 돋보이죠.